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 이번 달에 전기요금 고지서 받고 깜짝 놀란 분들 계시죠? 더웠던 여름 내내 냉방기에 의지를 하다 보니까 요금이 당연히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이 나온 분들 있으실 텐데요. 에어컨은 26도에서 28도 적정 온도로 맞추고요. 선풍기와 함께 사용을 하고 또 숨은 대기 전력 차단하기를 비롯해서 한전의 전기요금 계산 앱을 활용을 하면 우리 집의 전기 사용 패턴을 또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슬기로운 전기 절약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첫 소식은 충북에서 전해드릴게요. 같은 음식이라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맛들이 달라지잖아요. 게다가 요즘은 일일이 손을 많이 써서 음식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맛을 위해서 손맛을 고수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수제의 세계, 지금 만나보시죠. 심심해. 감독님, 우리 심심한데 이거 참 게임 한번 할래요? 아, 저는 안 심심해요. 에이, 우리 안 심심해요. 바로 시작할게요. 참. 아, 왔어. 걸렸다. 자, 손 대시고. 갑니다. 으쨔! 어떠세요? 제가 이거 한 손만 태요. 손 좀 매워요, 저. 이거 오늘 가는 것도 한 손만 타거든요? 아, 오늘이 손맛 특집! 짜릿한 맛, 진한 손맛, 제대로 보고 싶다면 여기 주목! 같은 재료라도 손맛이 더해지면 더 깊고 감칠맛 난다고요. 지금부터 손맛 보러 수제의 세계로 출발합니다. 손맛이라고 다 같지 않다는 사실, 이틀에 한 번꼴로 실력 방출한다는 손맛의 달인을 찾아가 봤는데요. 식당은 아닌 것 같고, 여기 뭐 하는 곳이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밖에 막 쿵쿵 소리가 나서 궁금해서 왔는데, 네. 보니까, 아, 알겠다. 떡갈비 만들고 계시는구나. 아닙니다. 그럼 뭘 만들고 계신 거예요? 아, 제가 바로 소세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소세지 재료예요? 네. 그동안 흔히 먹던 소시지, 이제 잊으세요. 수제 소시지 나갑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소세지를 먼저 만들 거예요? 복부어스트를 만들 거예요. 복부어스트요? 그게 어떤 뜻이에요? 네, 부어스트는 독일어로 소세지라는 뜻이고요. 훈연 소세지를 만들 거예요. 깊은 맛에 향까지 더한 맛 좋은 훈연 소시지. 100% 돼지 뒷다리살을 다져서 반죽 만들고, 그리고 진짜 돼지 소장에 넣어주는데요. 와, 진짜 신기해. 순식간에 정말 소시지가 만들어지네요. 50도씨에서 30분 말리고, 52도씨에서 30분 훈연, 그리고 80도씨에서 30분 익히면 훈연 소시지 완성입니다. 정말 소세지가 시중에도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드시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네, 만들기는 한 3년 전서부터 만들었고요. 뭐 계기가 있으세요? 아, 요즘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게 비중을 많이 두잖아요. 그래서 수입햄 소세지보다는 품격 높은 프리미엄 소세지를 만들어서 건강한 식단을 만드는데 앞장서려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품격 있는 소시지 한번 구경해볼까요? 오독오독 씹히는 첫 식감에 촉촉한 속 식감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도네요. 이어서 다른 소시지를 만들어볼 텐데요. 소금과 설탕을 섞은 양념가루 넣고 반죽하는데요. 사장님, 이게 다짐육을 또 다시 다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소시지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것은 미트로프라고 해요. 미트로프는 처음 들어본 소시지인데요? 아, 고기 빵이라고도 불리고요. 아이들 간식용으로 아주 좋은 소세지예요. 100% 돼지 뒷다리살을 다져서 만든 반죽을 틀에 넣고 135도씨 오븐에서 30분간 익혀주는데요. 미트로프는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서 소시지 자체의 풍미를 가득 느낄 수 있답니다. 우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진짜 먹은 저렇게 딱 완성됐는데 소세지 하기 너무 좋다. 저거 너무 먹고 싶은데요. 지금 먹으면 안 되나요, 이거? 여기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게 먹는 데가 있거든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
따라간 곳은 식당인데요. 사장님, 소시지 주세요. 자, 바로 이겁니다. 어머, 브라보. 부대찌개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대찌개입니다. 역시 소시지는 자체로도 맛있지만 부대찌개로 즐기면 더 맛있죠? 김치와 파송송 썰어놓고 쫄깃한 당면에 소시지 가득 넣어줍니다. 다른 햄이랑 여기 다른 점은요, 저희는 다 한돈만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고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소화가 아주 잘 되고 편해요. 그래서 배가요. 훈연 소시지의 미트로프, 곱게 간 소시지와 그릴 부어스트 등 들어간 소시지 종류만 다섯 가지. 스페셜한 부대찌개 이제 먹어봐야죠. 와, 진짜 쫄깃쫄깃하고 말씀처럼 막 짜지 않고 진짜 건강하고 담백한 맛인데요. 고생하니까 이렇게 맛있는 소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장님 박수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수제 소시지 가득 넣은 부대찌개 맛있게 먹는 방법. 체면불 구하고 소시지 가득가득 퍼서 푸짐하게 먹는 거잖아요. 매콤한 국물에 밥같이 말면 이모 여기 밥 더 주세요. 손맛 가득한 수제 소시지 맛있지. 다음은 어떤 손맛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저기서부터 글쎄 막 소문이 사장님 손맛이 그렇게 좋다는 소문이 막 났어요. 실제로 손맛이 좋으신가 봐요? 제가 한 손맛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오, 자신만만 좋습니다. 어머, 이거 다짐육 아니야? 다짐육이 또 등장했네요. 이 다짐육으로 뭐 어떤 손맛을 보여주시길래? 저희는 수제버거집이고요. 수제버거집이에요? 네. 저 수제버거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그럼 요거는 수제버거에 들어갈 재료겠네요? 네, 수제버거에 저희가 손수 만드는 다짐육으로 패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패티 하나하나 손맛을 더해서 준비하는 수제버거. 입안 가득 퍼질 풍미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이 고기가 어떤 고기예요? 아, 저희는 100% 소고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섞다 보면 풍미나 이런 육향에서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고기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더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 도대체 언제 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허리업 허리업 빨리 빨리. 두툼한 패티는 그릴에서 육즙 꽉 잡아서 구워주는데요. 통 모짜렐라에 베이컨과 채소 올라가면 완성! 이제는 해장버거 크리스피 치즈라고 그거 만들 겁니다. 패티를 크리스피하게 구워주는 게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할 것 같은데 크리스피 버거 기대되네요. 패티 굽는 방식이 해장버거랑은 조금 달라요. 순간적으로 고열에 납작하게 이제 그릴에 붙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누르는 겁니다. 패티 위에 치즈, 그 위에 패티, 그 위에 또 치즈. 맛있는 빵 위에 두툼하게 올리고 다른 채소 없이 새콤한 피클 몇 개만 올리는 게 포인트인데요. 보기에도 푸짐한 수제버거가 완성됐습니다. 수제버거에서 그런지 엄청 두툼해요. 속이 이렇게 막 꽉 차 있어요. 세상에. 이 맛있는 버거를 이제 먹어볼 텐데요. 어떻게 먹어야 가장 맛있어요? 그냥 집중하시면 네. 됩니다. 버거에 집중해. 집중하세요. 이분도 하고. 와, 진짜 입안 가득 이 행복이 쫙 들어오는데요. 이 치즈가 짜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느끼한 맛이 남겨주고 있고요. 사장님 패티, 우리 사장님 손맛 들어간 패티가 소고기 100% 들어간지 풍미가 와 진짜 맛있는데요? 다음 버거도 대기 중입니다. 야, 이건 버거가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요거 이 버거 특징이 있나요? 얇게 펴서 프레스를 눌러서 좀 겉에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그렇게 연출되게끔 저희가 굽고 있습니다. 한입 가득 먹는
맛. 아는 맛이라 더 현기증 나네요. 와, 와, 소고기 세장 들어가니까 진짜 맛있어요. 술 먹고 다음날 약간 해장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네, 그래서 네. 저희 크리스피 치즈버거가 다르게 손님들한테도 불려지는데요. 네. 해장버거라고 많이들 드시고 계세요. 그럼 이거 아침에 잘 나가겠네요. 특히 주말, 일요일날 가장 많이 잘 나갑니다. 아, 토요일날 달리시고? 네. 술 마시고 다음날 울렁거리세요? 속덕 났나요? 뜨끈한 국물도 좋지만 느끼하면서도 담백한 버거로 해장해보세요. 든든한 한 끼도 되고 속도 달래주고 수제버거에 푹 빠진 해정신. 그렇게 맛있어요? 우와, 우와 최고야 최고. 멈출 수가 없어. 멈출 수 없는 깊은 손맛 수제버거입니다. 손맛이 궁금해? 그럼 먹어봐. 수제버거. 역시 손맛은 손맛이죠. 엄마의 손맛만큼이나 진한 맛 자랑하는 수제 요리의 세계.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깊은 맛에 반해버릴 거예요. 여러분도 손맛의 매력에 퐁당 빠져보세요. 아유 덥다 더워. 이래도 그냥 걸어다닐 때가 아니라 피서를 가야 되는데. 아, 더워라. 아우 피서 가고 싶다. 아, 상상이었네. 상상이었어. 피서는 빨리 떠나고 싶은데 자고 일어나면 물가는 오르고 피서를 가보자니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저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물놀이입니다. 물놀이 가자! 휴가라고 꼭 멀리 비싼 비용 들여서 갈 필요가 있나요? 무료로 저렴하게 가까이에서 여름 무더위를 탈출하는 지혜로운 방법. 여수의 알짜배기 물놀이 코스 알려드립니다. 아 이거 뭐야? 도시방 가운데 분수가 오 보고만 있어도 그냥 시원함이 가슴 속까지 들어오는 것 같아. 아니 보고만 계시면 되겠어요? 아, 들어가서 즐기셔야죠. 아, 가서 즐기.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근데 보고만 있어도 그냥 시원한 기운이 그대로 오긴 오는데 야 도시방 가운데 분수가 있으니까 너무 너무 좋은데 혹시나 이 물 때문에 우리 약간 피부병 걸리지 않을까 수질 관리에 대한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관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네. 부모님들께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다른 곳의 바닷물도 보고 싶은데 오신장님께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 장성 동동공원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심의 6개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보시면 충분히 만족하실 겁니다. 견디기 힘든 무더운 여름도 물놀이와 함께라면 쏜살같이 흘러가겠죠? 톡 쏘는 탄산처럼 무더위를 날려주는 바닥분수. 아이들에게 이보다 좋은 놀이터가 있을까요? 여름이 즐거워지는 마법의 공간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계속 에어컨 바람을 쐬서 더위를 식혀야 되는데 놀이터에 나와서 시원한 물을 맞으면 식힐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애들이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자리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수 도심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바닥 분수는 총 6곳. 손만 뻗으면 시원한 물줄기가 우리에게로 옵니다. 아, 시원한 물놀이하기만 해준다더니만은 산으로 와 산으로. 이거 뭐야? 오! 겨울에 눈썰매가 있다면 여름엔 물썰매를 즐겨봐야죠. 시원한 물줄기가 청량감을 안겨주고 짜릿한 스피드가 스릴을 더해주니 무더위란 녀석은 맥을 못 추고 도망가겠죠. 야 사실 물썰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타보세요. 그럼. 야 이거 재밌어요.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즐기면 돼요? 아니요 안전해요. 그냥 타면은 네. 그냥 이제 안전하게 도착지로 도착합니다. 제동거리도 다 있고. 아... 네. 야 여기가 물썰매 자리구나. 야 우리 애들이 지금 물썰매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 친구 안녕. 안녕하세요. 이거 타봤어 지금? 네. 어 타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어? 어떻게 재밌어? 날아가는 거. 날아가는 느낌이야. 아, 좋아. 삼촌도 타도 돼요? 네.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삼촌 어떻게 탈까? 슈퍼맨. 슈퍼맨처럼 타요? 오케이, 알았어. 삼촌 슈퍼맨 탈게. 갑니다. 출발! 가! 갑니다. 가! 나! 와, 빠른데! 야, 이거 빨라! 생각보다 너무 빨라! 와, 시원한 바람에 불어오니까, 야, 그냥 여름이 다 간듯한 시원함과 함께 물줄기가 쫙 튀기는데, 한 번 더. 고고고! 갑시다! 가자! 야, 재밌네, 이거! 야! 이번엔 또 어떤 즐거움을 찾아갈까요? 도로와 논밭 사이, 피서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공간으로 들어가 보니, 아하, 바비큐장이었구나. 근데 수영장도 있네요. 야, 진짜 놀랐습니다. 이 앞쪽 길은 제가 자주 다녔던 길인데 이곳에 이런 곳이 있다니 진짜 놀라운 일인데 올라와서 보니까 다른 세상입니다. 네, 수영장과 캠핑 느낌 나는 식당, 그리고 애완견이 놀 수 있는 애견 운동장이 있습니다. 아, 다양한 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네요. 네. 그러면 뒤에 물놀이장이 있으니까 네. 제가 한번 시원하게 즐기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자! 물놀이 하러 가자! 진짜 물놀이다! 가자! 가봐라! 저렴한 이용료로 즐길 수 있는 언덕 위의 수영장. 규모는 아담해도 온 가족이 즐기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야, 이거 뭐 신났어요, 신났어. 지금 애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안녕하세요. 야, 지금 물놀이 하러 오셨나 봐. 네, 물놀이 하러 왔어요. 우리 애들이랑? 네. 와서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깝고요. 언제든지 왔다가 또 집에서 또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아, 캠핑 느낌 나는 식당이라고 왔는데 아,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아무 준비 없이 와가지고 그냥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이라 수심은 얕지만 동심 충만한 우리의 양성화 리포터에겐 더할 나위 없는 물놀이장. 찰떡궁합 물놀이 친구까지 만났으니 물속 세상이 안겨주는 자유와 시원함을 한없이 느껴봅니다. 제대로 물놀이를 즐기고 나니 슬그머니 찾아오는 허기 어떻게 달래볼까요? 아휴, 물놀이도 지치네. 사장님. 네. 아, 물놀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아, 도저히 고기 굽는 냄새 때문에 물놀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니, 너무 배가 고파. 네. 혹시 이것도 지금 오늘 먹을 수 있는 거? 네,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바베큐입니다. 이야, 진짜 이곳에 오게 되면 물놀이도 할 수 있지. 그리고 캠핑 느낌을 가득 안고 있는 이곳에서 바베큐까지 즐길 수 있다니. 네. 금상첨화네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만난 게 고마워주세요,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야, 이거 최고다. 들어오는 보셨나요? 등갈비 바비큐. 불맛 제대로 입은 바비큐에 다채로운 밑반찬까지 화려한 반찬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외에서 등갈비를 먹는다고? 물놀이 후에 맛보는 바비큐라 그 맛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준비하는 수고로움 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으니 더욱 좋습니다. 여름 휴가, 여름 피서들 많이 계획 세우실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피서나 휴가하게 되면 우리가 있던 곳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와, 진짜 가까운 곳에서도 완벽하게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오늘 제대로 한번 느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것이 현명한 삶의 지혜. 무덥다고 한숨 쉴 시간, 살인적인 물가에 낙담할 시간에 거침없이 떠나보세요. 손쉽게, 저렴하게, 간편하게. 가성비값 여름 휴가 코스라면 짜릿하고 시원한 여름을 만끽할 수 있답니다. 다음 소식은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생생한 소리와 이야기를 예술로 풀어나가는 특별한 마을이 있는데요. 대구 북성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업사이클링 밴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도시 야생보호구역 콜라와 제이넘 북성로 주민 업사이클링 밴드 사운드 업!
이제 북성로에서 이런 활동을 한 거라서 더 뜻깊게 생각이 들고요. 와, 무한한 게 나올 수 있는 곳이 북성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역이 품고 있는 모든 자원을 예술로 풀어내는 밴드 훌라. 차세대 업사이클링 밴드 사운저. 두 팀의 특별하고도 뜨거운 예술적 만남 속으로 떠나보시죠. 과거의 역사와 예술의 시간이 공존하는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를 찾았는데요. 이른 아침에 도시 조금은 빛바랜 장인들의 오랜 기술이 새로운 예술이 되어 잠들었던 우리의 오감을 깨웁니다. 훌라가 북성로 업사이클링 밴드 활동을 계속 몇 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북성로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좀 업사이클해서 또 새롭게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활동이었는데, 이걸 훌라 밴드 멤버뿐만이 아니고 북성로의 주민들하고 함께 또 북성로에 관심 있는 관계 주민분들까지 그런 시민들까지 확장할 수 있는 좀 참여형 밴드 프로젝트로 해보자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북성로를 사랑하는 이들의 만남이 시작된 건 지난 5월부터였는데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이야기와 북성로의 자원을 활용한 음악의 소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예술을 찾아 함께 나아갑니다. 사실 지금 현재 북성로에 되게 많은 문화예술단체들도 이제 상주를 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들 찾아주고 계세요. 그 와중에 정작 여기에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문화예술의 주체로서 자기를 표현하고 또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좀 멋진 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북성로의 문화예술적인 그런 향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버려진 혹은 잊고 있던 자원들의 소리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범함 속에 숨겨진 특별한 무언가가 두 팀을 또 다른 예술의 세계로 이끌죠. 오늘도 다들 너무 적극적이고 즐겁게 해주셔가지고 잘 마무리됐고요. 이제 오늘 연습한 것들 또 박차를 가해가지고 곧 북성로 공업소에서 뮤직비디오 또 곧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또 7월 마지막 주에는 함께 공유회 자리를 가져서 그때 주민밴드의 실력을 한껏 뽐낼 수 있는 공연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찾았는데요. 각종 공구와 금속으로 가득한 공업사에서 바로 오늘 그간의 이야기를 완성하려 합니다. 아, 네. 오늘은 저희가 주민 업사이클링 밴드 사운즈업 팀의 뮤직비디오 촬영일입니다. 지금 밴드 멤버들이 이제 모인 지 벌써 한 5, 6주 정도가 되었고요. 같이 이제 곡 선정을 하고 연습을 해서 지난주에 이제 녹음을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음원을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스토리라인에 대한 드라마타이즈 부분도 찍고 그리고 합주하는 부분들 이렇게 함께 찍을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북성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기술 장인들인데요. 평생을 일궈온 생생한 삶의 현장이 오늘만큼은 예술의 공간이 되어 색다른 변신을 선사합니다. 오케이, 감독님 오케이다. 오케이, 됐습니다. 기술과 예술이 만들어낸 짙은 흔적이 북성로의 이야기를 더 뜨겁고 더 진솔하게 표현합니다. 이거 진짜 뭐지? 그 안에는 세상이 잘 주목하지 않던 작고 다양한 소리들로 가득하죠. 오케이. 네, 됐어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뭔가 내가 연기자가 된 기분이라서 재밌네요. 뭐 1, 20년 뭐 젊어진 것 같고 뭐 기분이 참 너무 좋습니다. 북성로의 과거와 현재를 엮어낸 이번 뮤직비디오는 가수 송골매의 원곡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훌라와 사운저만의 색깔을 더해 살짝 비틀었다는데요.
팀의 개성과 기술 장인들의 특별 콜라보로 탄생한 이들의 음악에는 어떤 예술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을까요? 연습 때부터 서로 멤버들이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되게 사이가 좋으시고 케미도 좋으시고 흥도 많으셨는데 그게 오늘 뮤직비디오 찍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여지없이 다 발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긴장하시는 거 없이 무슨 진짜 원래부터 배우 활동하셨던 것처럼 되게 잘하셔서 뿌듯합니다. 이번엔 건물 안을 벗어나 야외로 나가보는데요. 지나가는 거리 곳곳에 숨어있는 일상의 작은 소리들도 멤버들을 향해 마지막까지 응원의 힘을 보탭니다. 바람 속에 날려보내리. 조금 힘들지. 힘든 건 힘들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작품이 나온다 하는 거를 오늘 새삼 느꼈지. 재미있고 또 활기도 차고 모든 게 뭐 내일 또 뭐 위해서 더 좋은 거 힘을 얻어간다 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그시 들여다보는 것. 그러한 마음이 오늘의 시간과 내일의 우리를 만드는 것 아닐까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연습한 대로 너무 즐겁고 재밌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참여하셨던 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또 음악도 처음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배우는 게 이렇게 뭐 리듬이라든가 근데 너무 잘 따라와 주시고 하니까 저도 보는 게 너무 네, 너무 좋고 저도 같이 덕분에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에서 장인분들 그런 분들의 또 사실 얘기도 좀 듣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 정말 옛날부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고 앞으로도 되게 잘 보존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상에서 내가 늘 뭔가 작업을 하던 곳에 그 모든 일상의 영역이 예술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이번 프로젝트에서 다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지역에서 혹은 또 다른 타 지역에서 북성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주민 밴드로서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딛고 있는 세상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어느 길에서 만난 우연한 소리에 한번 귀를 쫑긋 세워보세요. 생생한 음악과 예술의 거리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테니까요. 과거와 현재 사이 100여 년의 시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세종시 조치원. 길을 걷다 보면 노후된 채 방치된 건물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세종시 조치원에 왔는데요. 아니 근데 여기 뭐 보니까 그냥 옛날 건물에 뭐 조치원의 구도심 아닌가요? 이곳에 새롭게 생긴 복합문화공간인데요. 복합 문화 공간. 그렇다면 이곳에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는 건데 일단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 따라오시죠. 호! 지난 7월 말 세종시의 새로운 명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시장부터 공연장과 체험장까지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시에 이런 공간이 있는지 전 꿈에도 몰랐거든요. 여기 뭐 하는 공간이에요? 이곳은 조치원 1927 아트센터라고요. 세종시에서 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옛 공장, 폐공장을 재생시킨 복합문화공간입니다. 10년 넘게 주택가 사이의 흉물이었던 폐공장이 환골탈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얼핏 둘러보면 공장 시절의 옛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는 지역민의 문화사랑방이 된 거죠. 역의 이름이 조치원 1927이잖아요. 예. 저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응답하라 조치원 뭐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예. 이 1927이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1927년도에 산일 제사라는 그 뇌골치에서 실을 뽑는 공장이 최초에 들어섰고 저희 공간의 명칭은 거기서 따온 건데 시민들이 직접 공무에 참여해 주셨고 아마 이쪽 지역민들께서는 이 공간에 대한 기억이나 그다음에 추억, 그다음에 그 역사성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공간 이름이 조촌 1927로 결정이 된 겁니다. 누에고치 실을 뽑는 공장으로 처음 세워져 한국 전쟁 때는 조치원 여고의 임시 교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제재 공장으로 운영되다 10여 년 전 공장이 문을 닫은 뒤 계속 방치돼 왔죠.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품고 있는 건물로 그 의미가 남다른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거는 옛날에도 이게 있었긴 하죠. 아, 이거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니 이제 살림 제재 하면서 이거는 아 바뀐 건가?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주민과 함께 시간의 흔적을 찾아봤는데요. 제지공장 시절 사용하던 굴뚝과 저수조, 저유탱크 등을 보면 오래전 시간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구석구석 옛날의 흔적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선생님이 조치원 토박이라고 들었어요. 예. 옛날에는 여기 좀 어땠어요? 한림제지가 운영을 하다가 한 10여 년 전에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동안 아주 그 폐공간으로 아주 위험치고였어요. 여기가 이제 음침하고 그 뭐라 해야 되나 음산하고 뭐 이런 곳이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 앞으로 이곳에서 펼쳐질 이야기가 더 기대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조치원. 그중에서도 이곳은 중요한 문화거점 역할을 맡았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이 찾아오는 문화공간을 만들고자 전시장과 공연장 안팎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체험관으로 꾸며져 있는 별관으로 가볼까요? 이곳에는 색다른 즐길거리가 연령대별로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화사한 놀잇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린이들이 실내 암벽을 체험해볼 수도 있고 인공지능으로 댄스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인기 만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죠. 여기 들어오니까 되게 알록달록하니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거든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VR 체험관입니다. 1층은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존이고요. 2층은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한 VR존입니다. 청소년 이상의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VR 체험관. 기대 이상으로 다양한 가상체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최신 VR 장비를 착용하면 실제로 조종을 하듯이 더 짜릿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갈 수 없겠죠? VR 장비를 착용하고 가상체험 시작! 화면 넘어 그래픽 공간을 마음껏 즐겨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흥미진진하고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화 속 전투기 조종사가 돼보는 VR인데요. 360도 회전하며 스릴과 박진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VR을 탔는데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땀 보이세요? 아니 저는 무슨 전투에 참여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다 타보셔야 돼요. 이게 안 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타는 사람 없을 것 같다니까요. 아무래도 저 한 번 더 타야겠어요. 선생님 저 한 번만 더 돌려주세요. 갑시다. 와 시원해.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VR 체험까지 했더니 목이 너무 말라요. 일단 목부터 좀 축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목이 너무 마른데 이 갈증을 좀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시그니처 음료가 있을까요? 애플몬 슬러시라는 음료가 있고요.
사과 맛이 탄산 음료와 그다음에 레몬 원액이 들어간 그런 궁합이 좋은 음료입니다. 그래서 한 잔 드시게 되면 무더위 속 갈증을 날려볼 수 있는 음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뜨거운 여름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추천 메뉴. 상큼한 레몬으로 즙을 내고 얼음을 갈아 만든 슬러시입니다. 짠! 음료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여기 부어서 먹는 거래요. 제가 한번 부어볼게요. 오, 녹는다, 녹는다. 아, 이렇게. 진짜 상큼해요. 와, 여러분 이거는 꼭 드셔보셔야 돼요. 몰디브 가지 마시고 조치원에서 애플몬 한 잔. 너무 맛있다. 100여 년의 시간이 깃든 공간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이 공간이 어떻게 활용될까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네. VR 체험도 하고 이렇게 맛있는 샤베트도 먹고 네. 정말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공간의 좀 운영 계획이 궁금해요.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외부 분들과 지역분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조치원 1927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도심 속에 방치됐던 폐공장이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문화 거점이자 명소로 거듭날 조치원 1927. 색다른 전시와 공연이 많이 열려 풍성하고 알찬 휴식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2020년 기준 양행을 찾은 서핑 관광객 약 50만 명. 오늘은 명실상부 서핑의 도시 양양을 찾았습니다. 장마철이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은 어떤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 양양 해변을 정말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역시 핫플레이스답게 평일 오전에도 서핑을 즐기는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여러분, 이곳은 기사문 해변입니다. 기사문 해변이 180도 변신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신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오, 입구부터 제 스타일. 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형형색색의 무지개! 무지개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해변 입구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레인보우 비치는 웬만한 런웨이 부럽지 않습니다. 이 무지개길을 걷고 있으니까 마치 제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후! 게다가 다양한 빛깔 자랑하는 시원한 에이드 한 잔까지 더해지면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 수상 내 포츠의 천국인 양양! 그러니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유, 가족분들이 이렇게. 야, 양양이 이 젊은이들의 바다만이 아닙니다. 이젠 정말 가족들이 찾는 바다인데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에서 왔어요. 대전? 네. 대전에서 양양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원래 서핑을 부산으로 좀 다녔었는데 파도가 거기 없었거든요. 근데 양양이 파도가 좋다고 해가지고 처음 와봤습니다. 우리 친구는 어떻게 돼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 엄마고 이 엄마 이 엄마 그리고 이 이모 이 이모 이 엄마와 이 이모 아니 그러면 우리 아들도 서핑할 줄 알아요? 네. 오, 진짜? 양양 진짜 와보니까 실제로 와보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시원해서 일단 너무 좋았고요. 에어컨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정말 좋았고 파도도 부산보다 높게 쳐서 서핑하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아, 정말 제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야? 이 바닷가에 헬스장이 있는데요? 뭐지 이게? 아니, 이건 대체 무슨 영문이죠? 이야. 아, 제가 또 운동 중독 아니겠습니까? 바로 한번 땡겨야 됩니다. 바로 펌핑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예. 혹시 강원도 주민분이세요? 네, 맞아요. 아, 운동 계속 하셔도 됩니다. 도민은 그냥 이용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강원도민은 이 공간은 무료로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와우, 강원도민 바다 헬스장 무료. 바다 위에, 아니 해변 위에 헬스장 있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저희가 바다 위에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그 네. 기사분 해변에 헬스, 머슬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머슬존, 네. 머슬존. 네. 아니 근데 이 해변 위에 헬스장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아, 제가 서퍼거든요. 아. 그래서 물에서도 운동을 하고 지상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해가지고 기획하게 됐습니다. 야, 그러면 야, 굉장한 곳이네요. 예. 아, 그렇게요. 아, 서핑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 여기서 또 몸을 키우는 예. 웨이트 트레이닝도 할 수 있는. 아, 그럼요. 지금 이곳을 본 사람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입구에 들어오시는 순간 깜짝 놀라세요. 그냥 뭐 도시에 있는 그냥 간단한 운동기구가 아니라 이렇게 체계적인 운동기구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일단 깜짝 놀라시고 이용하시면서 일단 만족도가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이 바다를 보면서 건강하게 운동하는 느낌. 예. 그래서 고객분들도 좋고 저희도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고객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재미나게 즐기고 가시니까 저희도 보람되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이색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젠 힐링의 대명사가 된 필라테스 역시 양양 바다를 보며 즐기면 그 즐거움엔 끝이 없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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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래 필라테스를 이런 데서 하나요? 요즘 이제 추세가 바닷가 앞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좀 계획을 하고 계획을 해봤는데 이렇게 바닷가 바로 앞에서 하는 수업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니 저도 너무 신기해서 지금 네네네. 아니 우리 강사님께서도 이렇게 바닷가에서 네. 해변에서 필라테스를 네. 해보니까 어떠세요? 일단 탁 트인 공간에서 회원들하고 만날 수 있는 게 너무 저는 좋고요. 그리고 제가 기획한 수업을 회원들이 따라오는 걸 직접 보는 것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뷰에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고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아주 우연히 엄청난 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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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야. 천만 유튜버 쌍둥이 루지 그리고 우리 150만 유튜버 조한나 반갑습니다. 와. 야, 진짜 대단. 예. 악수를 악수. 악수. 영광이에요. 손 안 씻을 거예요. 근데 선글라스들 다 쓰니까 저도 좀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이곳 양양에는 어쩐 일이세요? 저희 가족여행 왔습니다. 가족여행? 네, 휴가를 양양으로 오게 됐어요. 와우. 이전에도 양양을 와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네. 저 작년, 올해 한 번 더 왔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가족 휴가를 이번에 또 가자 해서 또 오게 됐습니다. 아하, 양양 단골 손님들, VVIP 고객들이에요. 아유, 좋습니다. 아니, 양양을 이렇게 자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바다를 이렇게 막 가까이 보고 뻥 뚫려 있으니까 제주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좀 더 가족들이랑 와서 조용하게 즐기다 가는 느낌이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양양으로 놀러오세요! 올여름 왠지 좀 심심하다고요? 그렇다면 주저 말고 청량한 양양바다를 다이내믹하게 즐겨보세요. 아, 푸른 양양바다에서 즐기는 다양한 수상 레포츠.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짜릿한데요. 올여름 바다에 한 번도 못 가보신 분들 화면 보면서 속상도 하실 것 같은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제주 바다로 먼저 떠나보세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